빨리 어떻게 해? 이거를 조퇴를 해야 되나? 병원에 지금 가야 되는데 남편은 어떻게 불러야 되지? 좀 이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막 그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휘몰아치지는 않았었는데 네네. 이제 집에 그 병원에 이제 가면서 갑자기 막 이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 아이 생각이 사실은 가장 많이 났죠. 그때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물론 네, 오늘은 아이는 말하고 엄마는 씁니다의 저자 강진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아이는 말하고 엄마는 씁니다의 저자 강진경입니다. 저는 원래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는데요. 2년 반 전에 유방암을 진단받고 글을 쓰게 되었어요. 잠깐 교사로서의 삶을 멈추고 글을 쓰면서 세 권의 책을 출간하게 되고 지금은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글쓰기와 육아로 암을 극복한 저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아이는 말하고 엄마는 씁니다의 저자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책으로는 유방암의 치료 과정과 환자의 마음을 담은 유방암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책과 예민한 아이의 육아법에 대해서 다룬 예민한 아이는 처음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네. 이제 이게 이제 아이와 이제 대화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다 보니까 그럼 원래 이 암이 걸리기 이전부터 좀 네. 아이와 소통이 잘 되셨나요? 아이가 너무 어렸어. 아, 그때 어렸구나. 아, 네네. 아이가 네 살 때 제가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이 소통이라고 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어렸어서 저는 노력을 했죠. 아이의 말, 그러니까 의사소통과 잘 의사소통 잘 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그러면은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었나요? 아이는 지금도 제가 암인 걸 모르고 암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지금도? 6살이기 때문에. 지금도 몰라요? 그럼요. 그냥 엄마가 아프다, 아팠다. 엄마가 초점이 아파서 병에 걸렸었다,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병이라는 인식도 없고 그냥 아이가 이렇게 감기 걸리지 자기도 뭔가 아픈 것처럼 엄마도 네네. 그냥 잠깐 아팠어서 병원에 갔었다. 이 정도로만 아이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작가님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이제 있으실 테니까 근데 그 암 얘기를 좀 하긴 할게요. 네네. 일단은. 일단 그 갑작스러운 암 선고.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교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오라고 네, 그런 얘기잖아요. 네네.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암 딱 선고 듣고. 아, 일단 학교에서는 아무 생각이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이거를 조퇴를 해야 되나 병원에 지금 가야 되는데 남편은 어떻게 불러야 되지 좀 이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막 그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휘몰아치지는 않았었는데 네네. 이제 집에 그 병원에 이제 가면서 갑자기 막 이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 아이 생각이 사실은 가장 많이 났죠. 그때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암에 걸리고 나면 뭐 자식이 어리든 크든 상관없이 자식 생각이 이제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네네. 가장 먼저 나겠지만 네네. 저는 특히 이제 이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를 어떻게 아이가 클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가장 많이 들면서 무조건 살아야겠다라는 막 의지가 좀 불타올랐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이었고 막 이렇게 슬프거나 막 좌절하거나 네. 이렇게보다는 네. 빨리 이거 어떻게 어느 병원 가서 어떻게 수술하고 빨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 암을 이겨냈는데 진짜 그 아이의 존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긴 되나 그렇죠. 봐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없었다면 좀 슬퍼하거나 막 네. 힘들어하거나 이럴 시간이 더 길었을 것 같은데 네.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럴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아마 또 이 책을 많이 보실 것 같으니까 네. 좀 암 환자들이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암 환자분들이 암에 딱 진단 받았을 때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암이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건강한 삶에 대한 그런 인식도 그냥 없이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만 살았다면 암을 딱 겪고 나서 아,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떤 게 나의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되는지, 내 삶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를 이제 돌아보게 되면서 오히려 저는 예전보다 더 운동도 많이 하고 식습관도 고치고 또 마음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런 더 건강한 삶으로 이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책을 또 쓰게 되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암이 이제 뭔가 그 터닝 포인트였듯이 다른 우리 한우 분들께도 물론 이제 그런 암 각자가 처한 상황은 또 다 다르겠지만 이걸 내가 기회로 삼아서 내가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제2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제가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썼지만 뭔가 큰일이 닥쳤을 때 사람이 더 튀어 올라서 성공하게 그쵸.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런 자신의 회복 탄력성을 좀 높이셔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재발이나 전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난 앞으로 더 잘 살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암에 걸리면은 아, 진짜 절망에 빠지고 굉장히 슬플 텐데 이 암을 통해서 내가 암에 걸렸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람과 그렇죠. 되지 못하는 사람의 뭔가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에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저희 이제 2012년에 국내 최초로 회복 탄력성의 개념을 설명하신 분이 계셔요. 이제 그분이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인데요. 네. 그분이 그의 저서 회복 탄력성에서 이 회복 탄력성이란 인생의 바닥에서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뒤틀어 오르는 비인지 능력 혹은 마음의 근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근데 그런 마음의 근력이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에 따르면 그런 마음의 근력은 훈련을 또 하면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력, 자기 동기력 이렇게 세 가지 마음 근력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저는 조금 잠재적으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제 자랑이 아니라 좀 강했다.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고 만약에 나도 진짜 의식적으로 내가 나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갖고 싶어 라고 한다면 뭐 이런 분야의 책도 좀 읽어보시고 그런 연습과 훈련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우리가 몸의 근력을 키우려면 PT 받고 이렇게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마음에도 이제 근력이 있고 그런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제 의식적인 또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직감이라든지 직관력이 좀 뛰어난 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자존감이 원래 조금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대부분 그 이 위기에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잘 좀 일어서는 편인가요? 주변 사람들이요? 네. 그런 분들도 많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우울해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암이라는 건 너무 큰 스트레스이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면서 겪은 가장 큰 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는 암에 걸렸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이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기분이 이제 스쳐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다른 그 책을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방암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거를 좀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암 하면 죽음을 떠올리게 되고 아무리 우리의 지금 현대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일단 암이 좀 걸렸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병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그 아는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유방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암으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암으로 죽는 경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날까봐 어떡하지 계속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암에 걸렸어도 내가 이게 재발하거나 전이 돼서 죽으면 어떡하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암에 이제 걸려서 굉장히 그 슬픔과 절망의 늪에 빠지신 분들이 이제 암을 이겨낸 분이거나 암을 함께 앓고 이겨낸 과정이 있는 분을 만나면은 아마 큰 힘이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되는데, 네. 혹시 뭐 그런 뭐 모임이나 뭐 활동 같은 걸 뭐 참여할 수 방법이 있나요? 많습니다. 한번 몇 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름 말씀드려도 네. 되나요? 네. 일단 저는 지금 암 환우를 위한 비영리 단체 아미다에라는 그 단체에서 독서 글쓰기 모임 리더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읽고 같이 또 글도 쓰고 이런 식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또 암 환우들의 그런 사회적 복귀를 돕는 또 캠프라는 협동조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암 환자들이라고 해서 뭐 봉사를 하고 이렇게 무료로 뭔가 운영되고 이제 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암 환우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또 활동할 수 있게끔 또 지원을 해주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단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자조 모임이나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다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캠프라는 단체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저도 이제 그곳에서도 좀 치유 글쓰기 쪽으로 이렇게 수업 그러니까 강의를 이제 할 생각 제안을 이제 받아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제가 이제 첫 책에서 유방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소개해드린 단체들이 있는데, 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핑크암이라고 해서 이제 그 호르몬 좀 양성, 그 유방암이 또 타입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런 핑크암이는 좀 침묵이 또 두드러진, 그러니까 각각의 단체마다 조금 특성이 다 달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또 침묵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환우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인간관계도 또 더 확장되고, 또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거나 소통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나와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는 환우들과 공감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사람이 또 밝아지고 다시 또 일상을 회복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6개월의 기적이라는 또 카페가 있어서 제가 또 거기에서 유방암 한우 카페거든요. 네.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단톡방들, 젊은 또 환우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블레스유라는 단톡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우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저는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각각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환우들의 모임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